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거죠. 위험을 회피하고 싶고 한다는 얘기는 위험자산을 안 산다는 뜻이 아니라 위험자산을 살려면 위험자산의 중은 그만큼 기대수 이미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위험하지 않은 자산이 1%고 위험한 자산이 7%라고 하려면 저 7%를 사람들이 살려면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가 무시무시 커야 되냐. 수학적으로 구산했더니 이론적으로는 1이래요.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대충 이론적으로는 1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전 재료로 해서. 그런데 1%와 7%를 계산하면 위험의 기대수가 30이에요. 그래서 고전 재무 이론에서 보기에는 이 세상에 그런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위험을 그대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렇게 30적으로 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주식 프리미엄 퍼즐입니다. 그 우리라는 것은 얘네입니다, 얘네. 얘네 이름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처분 효과. 뭐 처분, 뭐 번역하시면 어려우세요. 말 그대로 번역하면 처분 성향이고, 의미를 보면 비대칭적 매도 현상이라고.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익을 빨리 실현하고 싶어서 막 팔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손실을 싫어서 안 팔고. 그런 현상이 보여집니다. 지금은 제가 왜 그런지라고 또 설명을 드렸지만, 옛날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혹시 사람들이 말이야. 왜 이익난 주식은 빨리 팔고, 왜 손실한 주식은, 이익난 손실한 주식은 안 파는지. 그런 현상만 알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한 고전 재무론에서 보면 주식을 사고 파는 건 왜 사고 팔아야 돼요? 왜? 주식을 왜 팔아야 돼요? 내가 산 주식을. 수익률 아니야? 남기려는 거 아니지? 앞으로는 주가가 안 오를 거니까. 떨어질 때도? 떨어질 때도 왜 사야 돼? 주가가 오르려고 사는 거.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사실상은 고의랑의 의미는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합친처럼 저런 짓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 앞에 얘기한 고전 재무 이론으로 저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라는 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오전에 공무신청하고 정신거 보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한테 맨날 진다고 그러죠? 평균적으로 져요. 못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누구하고 좋으라고 하는 일이냐? 펀드 가입한 사람한테 그게 좋은 일이냐? 근데 우리는 펀드 가입하고, 지 혼자 주식도 하고, 지 돈 빼다가 지 돈 내놓는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도 직접 하고, 또 펀드도 가입했다 그러면, 그건 뭐 하는 거냐면, 내 돈 빼다가 계속 다 옮겨놓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이론에서는, 뭐, 우리가 재무이론을 다 배운 게 아니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장 합리적인 투자는 마켓 포트폴리오를 투입하는 겁니다. 매입하는 겁니다. 마켓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코스피 지수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항상 시장 수익률만큼은 수익을 보는 거죠. 손해를 볼 때도 시장 수익률, 시장 평균 수익률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익 볼 때는 더 많이 볼 것처럼 생각하고 손해 볼 거는 덜 볼 것처럼 생각하죠.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이익은 시장 평균 수익보다 못 보고 손해는 시장 평균 손실보다 더 많이 봐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자기가 굉장히 뚱뚱한 자리거든요. 내가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라 그리고 나는
특별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엉망이에요.